오랜만이야. 아직 2만 끝 남았어요. 마라탕 먹고 싶다. 아침에 택시를 잡았는데 숙소 앞으로 택시를 불렀거든요. 급하게 막 부랴부랴 나가서 탔는데 출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비게이션이 왜 이러지? 이상하네? 왜 도착했다고 벌써 나오는 거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요만큼 딱 바로 앞에 목적지가 있다. 출발지가 숙소인데 도착지가 숙소인 거예요. 아침부터 정말 난 지각할까봐 무서운데 기사님 왜 출발을 안 하시나 했지. 너 앞으로 똑바로 불러. 알겠지? 메리 미 내 손 잡아줄래요. 메리 미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안에 숨쉬는 아름다운 그대 영원히 같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이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너무 바빴다, 그지? 진짜 오랜만에 해가 떠있을 때 퇴근. 저희는 요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바쁘다. 다들 저녁은 뭘 드실 거예요? 난 안 먹어. 난 닭가슴살 하나 먹어야겠어. 나도 닭가슴살이네. 난 찜닭맛 닭가슴살이라서 찜닭맛 컵니더라고 먹을래. 찜닭 먹고 싶다. 대충 찜닭 느낌은 나지 않을까요? 대충. 마라탕 먹고 싶다. 샤워 먹고 싶다. 꼬바로우. 샤워 먹고 많이 쪘어. 3개월 동안 2kg가 불었어요. 회사는 모릅니다. 이제 알겠죠. 지금 거기에서 4kg를 또 뺐습니다. 뺐으면 된 거야. 결과가 중요해. 유엘이랑 승환이랑 우영이도 퇴근할 때 브이로그 찍어주겠지? 아, 유엘이 그 숙소로 가는 건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다정다감한 모습 잘 살려주세요. 나도 설렜고?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슥슥 박수 응답하라. 잘하잖아. 왜 승환이랑 우영이랑 있냐? 면 저희가 기꺼이 초대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입장료 12,000원 받았어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아. 일단은 조금 탐이 너무 많이 나. 안녕하세요. 빅스비예요. 안녕하세요. 시리예요. 하이 빅스비. 네 주민. 내일 또 9시 출근. 아침 일찍 출근이지만 산책을 가는 멋있는 아이들. 진정한 멋쟁이들. 대사 잡는 진짜. 어, 여기 프리스타일. 에이. 아, 여기. 테스트 파이스 주니어. 발음 누가 더 외국 사람 같은데? 오, 형 잘하는데요? Cast by, Cast by, Cast by Stereo. 발음은 by요? By. 오늘 짱이야. 하루 필름 찍었는데 한 장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걸어놓고 왔죠, 저희 거.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확인해봐야겠는데. 그러니까 하루 한 번씩 가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하루 필름인가요? 자, 여기까지. 체력을 다 써버렸어. 저는 자고 갈게요. 바이바이. 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내일 아침에 깨워주러 올게. 영희도 싸우나 봐. 우와. 뭐지? 영. 너 고양이 소리 진짜 잘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어. 똑같지 않음? 야, 옹. 누구세요? 누구세요? 숙소를 들어가 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 갈게요? 어디 게요? 이 까만 배경 어디 게요? 이 까만 배경. 이 까만 배경. 이 까만 배경. 감사합니다. 오! 어? 뭐?
어, 영어로 찌롱, 한국어로 찌롱.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드실래요? 안녕, 하세요. 안녕.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느냐? 옷 사고 귀걸이를 좀 바꿔볼까 해요. 그리고 밥 먹어야죠. 사람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짠! 짜잔! 수관이 없이 뚫었어요. 막혔던 거 다시 뚫었어요. 저희는 이제 옷을 사러 왔어요. 안녕! 오, 모자가 바뀌었죠? 제가 골라드렸습니다. 짠! 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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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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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경서의 지분. 응? 진찐으로요? 경서의 지분. 어, 그러네. 대박이다. 대박. 저 어제도 선배님들 노래 들었거든요. 어쩐지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지나가다가 들려서 왔는데. 저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 더 빨리 와서 목소리 들었어야 되는데.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어떡해. 한 곡만 더 앵콜 해주시면 안 돼요? 한 곡. 더. 한 곡. 저희는 이제 삼겹살, 고기 맞습니다. 삼겹이. 저희는 삼겹살 먹으러 가요. 삼겹살을 너무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겠어요. 더 기대되는 이유는 승환이 형이 쏜다고 했기 때문이죠. 짠, 짠,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삼겹살 드시네요. 와.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배불러.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배불러. 겨우 안 남기고 다 먹고 나왔습니다. 밥도 먹었었는데 밥은 먹지 못했고 양념 갈비도 있었고 양념 닭갈비도 있었고 양념 갈매기도 있었는데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돼지 껍데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당구 치러 가요. 빠밤. 오케이. 빠밤. 길 가다가 정말 굉장한 걸 발견해 버렸거든요. 네, 저희 방탈출 갔다 오겠습니다. 와우 대박. 급작스러운 방탈출. 예. 비상공일제 진이었습니다. 막내즈가 좀 똑똑하거든요. 저희. 그럼요. 브레인즈입니다. 브레인즈. 네, 저희 브레인즈입니다. 막내즈라고 쓰고 브레인즈라고 읽죠. 그렇죠. 이제 한번 탈출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와. 절대 깊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이제 둘 다 녹초가 됐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안녕 여러분. 빅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핫케이크 있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샀는데 과연 맛있을지.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펄쩍펄쩍 내리는 어느덧 밤에 택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잡힌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출근하는 것까지 찍었으니까 더는 망설이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가 그래 날카로울수록 좋아 달빛조차도 눈을 감은 마 난 힘다른 남자였다면 희극 안에 양구절이 어떠라면 네 눈 속에 가득 타오르는 달빛 후후후 여기가 원래 진짜 편안하게 올라갔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노래가 아예 안 불러져요. 노래도 안 불러지는데 목이 다음까지 와서 춤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 참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
목이 나와서 진짜 엄청 기깔나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혼자 남아서 연습하고 이제 집 가려 했는데 형들이 연습실에 혼자 있으면 귀신이 나온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확인차 다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전기는 사물함 한번. 아무것도 없죠? 진짜 한 개도 안 무서워요.